네, 안녕하세요. 행복한 뜨개방입니다. 예, 지난번에 모티브 떠서 연결하는 것까지 했죠. 그래서 연결을 다 해서 저는 이렇게 조끼, 오픈 조끼를 떴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오늘은 테두리를 알려드릴게요. 테두리를 해서 마감하면은, 예, 완성이 되니까. 이렇게 해서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해도 되긴 하는데,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뺑 도니까, 예, 밑에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, 오픈되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예, 실을 걸고 짧은뜨기를 두단 돌고 마무리 피코뜨기로 해서 무늬를 마무리할 거예요. 단을. 그래서 단추다는 위치 일단은 한 단은 한 바퀴 뺑 정리. 여기를 이제 판판하게 하면서 좀 틀을 잡아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 단을 짧은뜨기로 한 바퀴 뺑 돌고 그리고 갈게요. 여기서 지금 실을 하나 걸어서 이렇게 안 빠지게 묶어주시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기도 짧은뜨기 하나. 지금 모티브의 코가 여기 모서리에 세 코고 기둥이 15개. 그다음 모서리에 세 코인데 일단 한코한 코는 같이 연결을 했고요. 그래서 여기서 한 코만 잡고 여기 사이에 사슬 하나를 뜨고 넘어갈 거예요. 그래서 코수 맞춰주면서 해서 이 길이 면적이 이 모티브 사이즈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돼요. 그래서 그걸 맞춰주는 걸로 해서 지금 여기 풍덩이 한코 했고 기둥마다 한 코씩 해서 15코를 잡아주면 되죠. 하나, 둘, 셋. 네. 그 짧은뜨기를 쭉 떠요. 그래서 모티브 사이즈 되는 만큼 쭉 코마다 다 잡아주시고 형에는 코너 도는 데서 모서리에 한코한코 그다음에 넘어가는 거에 사슬 하나로 맞춰줄 거예요. 거기가 움푹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대로 뜨다 보면 푹쑥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좀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니까 좀 일자가 되게 맞추면은 사슬로 한 단을 연결해 주면은 좀 판판하게 다음 단한번더 뜨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슬을 짧은뜨기를 다 떠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마지막 기둥 여기에서 열일곱 열다섯 개 잠깐만요. 여기 하나 빼고 여기 사는 15이죠. 여기 넣었으니까 여기도 풍덩으로 한번 해주고 그래서 총 17개가 되죠. 여기 하나, 기둥이 15개. 그리고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사슬 하나를 살짝 떠주세요. 그래야 여기 쏙 들어간 데가 아니고 또 이걸 빼고서 그냥 바로 붙이기가 조금 올 수가 있으니까 사슬 하나로 거리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기다 짧은뜨기 하나. 그다음 기둥마다 기둥이 15개니까 15개 짧은뜨기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하나, 둘, 셋, 넷, 열다섯. 그리고 요 사이에 하나, 그다음에 사슬 하나, 그다음에 또 풍덩 하나. 이럴 때이 뒤에 있는 실, 정리한 실 이런 거는 이렇게 먹혀 들어가면서 떠주면, 숨기면서 떠주면 나중에 정리하는 게 조금 편해지죠. 그래서 하나. 그다음에 여기도 또 다시 15개 하는 긴뜨기. 그래서 쭉 잡아주면서 시접 없애주면서 뜨시고 그리고 여기는 사이 연결은 이렇게 하고요. 요 코너 돌 때는 여기다가 코를 조금 더 넣어 주셔야 돼요. 두 코나 세 코로 돌때 자연스럽게 돌아주시고 여기 각지는 요 부분에서는 줄이기로 갈 거예요. 여기까지 쭉 갈게요.
네, 모서리 왔어요. 원래 여기 하나만 들어가야 되죠. 하나하고 끝인데 여기 도니까 여기서 또 그냥 하나만 하고 가면 울어요. 그래서 하나를 더 넣어주고 그다음에 돌려서 하나 그리고 코 찾아서 자연스럽게 라운드 만들어주고 이쪽 갈게요. 그냥 코수 맞춰서 연결돼요. 여기 모서리에서는 건너뛰면서 줄이기 줄이기 하니까 모아뜨기를 한번 할게요. 거기서 또 다시 모아뜨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여기서 긴뜨기까지는 다 하고, 원래 여기 하나 떠야 되고, 여기도 사슬로 하나 하고, 이쪽 넘어가야 되는데, 이번에는 여기가 각이 져서 사각이 이렇게 줄여야 되기 때문에, 모아뜨기로. 그래서 요건 실은 안으로 숨기고 가능하면 같이 하나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건너가요. 아무것도 없이 여기 중간에 해서 건너오고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모아서 여기를 뭉쳐 주셔야 돼요. 그리고 기둥에 하나 그러니까 코가 다 없어지는 거죠.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야 각이 이렇게 뜨고 상황을 또 한번 볼게요. 그래서 좀또안 이쁘면 다시 풀어서 다시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는 뜰 때마다 조금 줄여줄게 드릴게요. 그래서 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끔.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는 다 똑같이 반복으로 하시면 한 바퀴 쫙 짧은뜨기 하고 그 다음 단 짧은뜨기 한번 하면서 단추구멍 위치를 만들어 줄 거예요. 그래서 다음에 단추구멍 하는 걸로 한단다 하고 두 번째 단으로 넘어갈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한 단을 짧은뜨기를 싹다한 바퀴 돌았고 여기에 단추하는 위치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. 요거는 임의를 정하는 거니까 몇 개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간격 맞춰서 하시면 돼요. 단추구멍 사이즈는 사슬뜨기 두 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는 짧은뜨기를 한 바퀴 돌면서 단추구멍을 만들면서 지나가면 돼요. 여기서 다시 빼뜨기 한 위치에 사슬 하나 자리에 짧은뜨기. 그래서 또한 바퀴 쭉 표시된 위치까지 가시고요. 표시된 위치에서 사슬 두개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쭉 단추구멍 위치까지 짧은뜨기로 갈게요. 네, 여기 근처에 왔어요. 근데 아까 여기에 밑에 단에서 사슬로 하나 뜬게 있어요. 그래서 사슬 뜬 거는 그냥 퐁덩 떠주시고, 그 다음에 여기 핀 있는 위치에서, 핀 있는 위치까지 해서 사슬 두 개. 사슬을 하나, 둘 떠주고, 요핀 빼고, 사슬 두 개를 건너서 두 코를 떴으니까 두 개를 건너고 세 번째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이렇게 요거가 이제 단추구멍이 되는 거예요. 마지막 단에는 한단 뜨면서 테두리 피코뜨기 하고 마무리할 거라 피코뜨기 하면서 정리하면 돼요. 그래서 쭉또 뜨다가 여기 위치에 가서 또 사슬 두개 뜨고 세 번째 단추구멍 만들고 한 바퀴 다 돌고 마무리 피코뜨기로 넘어갈게요. 또 한번 할게요. 위치 표시한 데서 짧은뜨기 쭉 뜨다가 아까 아래에서 사슬 뜬 거에는 그냥 코안 찾으시고 그냥 퐁덩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 여기 핀 꽂았죠? 자, 하나, 둘. 사슬 두개 뜨고 핀 빼고 짧은뜨기 하나 둘세 번째 사슬 두개 떴으니까 세 번째 이런 식으로 단추구멍 한 면에만 하고 나머지 한 바퀴 뺑 돌고 그리고 중요한 게 코너 돌 때는 여기가 그냥 하나씩만 돌면 여기가 아마 쫄을 거예요. 그러니까 막 이게 모서리 부분에 두 코를 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해주면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
모아뜨기. 이쪽 코하고 이쪽 코 모아서 줄여주는 걸로 해서 가시면 되고요. 그래서 한 바퀴 다 돌고 마지막 테두리 표코뜨기로 넘어갈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두단 떴어요. 두단다 돌았고, 그다음 단추구멍이 요렇게 사슬 두 개에 구멍이 났어요. 요 위에 재서는 또 두꺼워 짧은 뜨기 뜨면서 이게 더 확실하게 나오고,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이라 피코 무늬로 마무리를 하면서 단추구멍도 마무리해 볼게요. 사슬 하나 뜨고, 짧은 뜨기 하나, 세 개, 둘, 셋. 그다음에 사슬 세개 뜨고 피코 이렇게 두 가닥 들어가서 딱 한꺼번에 쪼르르 이렇게 피코 무늬예요. 그럼 다시 짧은 뜨기 하나, 둘, 세 개씩 하면서 해도 되고요. 네 개씩 하면서 해도 되고요. 간격 원하는 대로. 쪼로록 세 개. 한꺼번에 쪼로록 피코뜨기. 다시 또 짧은 뜨기 하나, 둘, 셋. 그다음에 사슬 하나, 둘, 셋. 그다음에 이렇게 체인 위에 있는 거, 사이드에 있는 거 같이 껴서 뒤로 딱 하고 한꺼번에 쪼로록 이렇게 피코뜨기를 쭉 하시면 돼요. 하나, 둘, 세개 하고 하나, 둘, 셋 반복 쪼르르 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단추구멍은 다시 하나, 둘, 셋 하고 피코 하나, 둘, 셋 하나 끼고 한꺼번에 다시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옆에 거, 옆에 거. 그리고 한꺼번에. 짧은 뜨기 하나. 여기가 구멍 나왔죠? 이렇게 사슬 두개 있을 때는 그 밑으로 퐁덩. 둘, 그다음에 하나, 둘, 셋. 피코도 하고.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. 그래서 쭉 뜨면 하나, 둘, 셋 이렇게 완성하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. 한 바퀴 다 돌면서 돌면서 코너 여기 코너는 늘려주시고요. 코를 이쪽에는 각진 부분은 줄여주고 건너가는 걸로 해서 쭉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성해 넘어가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